당파리, 어느 무릎 싸매서 빼졌지? 저 우리 편은? 누가 말해보겠어요? 저 우리 편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명성 학생, 말해봐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린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쳤습니다. 알아요. 명성이네 팀은 서로 단결된 힘으로 맞서 이겼어요. 그러나 탕파리네 팀은 뿔뿔이 흩어졌거든. 머리알처럼. 우리가 매점팀에 패한 것도 같아요. 축구는 집단 경기지요. 그러나 방금 동무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팀은 서로 단결되지 못했거든요. 동팔학생, 어때요? 난 기절난 척하면서 혼자서만 뿔을 몰다가 빼앗겼고 머리박기 할 때도 머물래 되지 않아 골을 먹게 했습니다. 선생님, 난 더 나쁩니다. 골을 먹을 때마다 영남이랑 동무들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구두를 넣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움직이를 잘 서지 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 주인공을 바꾸겠다고요? 예, 그 동무야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요. 축구 강자가 될 꿈을 버렸으니까. 사람을 섣불리 석단하지 마세요. 예?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의 진정을. 아니죠. 옥진 동무!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야? 좀 더 치료하면 현역도 더 할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잖아. 감독 동지의 말대로 훈련 감독으로 떨어지면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왜? 옥진아, 더 말하지 마라. 난 결심했다. 아니야, 너 떡벌이가? 어서 들어가 공부하지 않고. 야, 오늘은 일요일인데 잠도 안 달래요. 안 돼. 내 중과제들을 저녁에 검열하겠다고 했지? 너와도 절대 이러지면 안 돼.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영남이 없는데요. 전 영남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 영남이 어머니, 영남이 축구반에 다시 내보내주세요. 영남이 절대로 축구반에 못 내보내요. 응? 선생님, 우리 영남을 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겨우 공부에 취미를 붙일까 한 애들 왜 또 거기에? 야, 정말 영남인 축구를 성공할 아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반대합니까? 글쎄, 축구하면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경기까지 보고 나니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 선생님은 우리 영남을 진짜 축구 선수로 키운다는 담보가 있어요. 보라요, 선생님도 대답 못하지요. 영남이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난 축구할래요. 엄마, 선생님한테 내가 축구를 못하게 난 동무들도 탈크. 눈썹 안쪽 끝모서리는 총명혈. 그럼 여기는 찬죽혈 맞습니까? 선생님, 선생. 예. 영남 학생 모르지? 왜? 영남이가 없어졌대요. 전화가 왔어. 뭐라고? 영남아! 영남아! 영남이!
탈출. 자, 어서 타. 아니, 축구반에도 아니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찾아다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애들이야 엎드려질 하다가도 배만 고프면 저절로 집에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선생님! 영남이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선생님 합숙에 토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 아, 참. 그러니 그 선생이 찾던 애가 우리 용남이? 그런데 대체 당신은? 아이른 엄마는 집 주변을 맴돌고 학생 잃은 선생님은 온 바닷가를 헤매는 거 도대체 이건 뭐라는 거요? 아, 여보! 이건 다 새로운 축구 선생 때문이에요. 쬐끄만 운동장에서 무슨 결혼한... 그리고 밀려내려온 주제에 잠자코나 있을 거지. 온통 그저... 여보! 당신 알아? 공화국기 날리는 꿈이 나라를 받드는 꿈이야. 이런 장한 꿈을 그 축구 선생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주는데 뭐가 어쨌다고? 온 나라의 체육열풍이 일고 있는데 어디서 찬바람만 쌩쌩 일으키면서... 뭐라고요? 내가 찬바람을 일고요? 지금 영남 어머닌 막 안타까워 울고 계실 거야. 누구보다 우리 영남이 제일 사랑하거든. 그런데 우리 엄만 그냥 축구를 못하게 했나? 날 믿지 않고. 어머니는 영남이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을 믿지 못해 그러시는 거야. 영남이 어머니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이 가닿지 못했거든. 어서 들어가요.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영남이 엄마 그것도 못 맞어. 아니 여보, 아 그것도 못 맞아? 소리 속도리 살짝. 문지기 좀 쏘라요. 야, 넌 지금 말도 몰라? 님 지금 남남이에요. 남남? 여기 봐라요. 영남 엄마. 여기 봐라네. 저거. 아 여기 보라, 여기. 영남이 엄마. 잘해요. 엄마. 진짜 걸렸네요? 놓지 않고 내게서 헌칠하게 한 열대 달 놓고 말겠다. 야! 외쳐! 응? 야! 골! 아니 영남아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제 꼴렸나? 이 밤중에 무슨 꼴이가? 아, 이 녀석 축구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쩌겠으면 제 엄마가 골을 넣는 꿈을 다 꾸었겠어? 예, 아이 참. 빨리 나왔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를 잘해요. 어울리는 시간은 늦지도 말고. 예. 빨리 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남이가 앞선에서 달렸으면 좋으련만. 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나도 학부형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예.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 저 선생님 우리 애 축구 시켜달라는 겁니다. 애가 축구를 잘합니까? 아, 축구라면요. 이 오천 마을에서야 작지지 않죠. 그래요? 예. 누굴까? 예,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나, 영남이가? 야, 그러니 영남이 아버지였군요. 그러지 않아도 경기 준비 때문에 속상했댔는데 이렇게 불쑥. 야. 선생님, 우리 영남이를 다시 받아주시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실 것 같더니? 영남의 문제는 어머니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집의 세대주야. 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영남의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미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축구를 시키자고. 그래도 영남의 문제만은 꼭 그의 어머니가. 예? 야, 영남아. 내 엄마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으면 어서 데려오너라. 선생님, 난 승인했어요. 우리 영남이 뻘짝이 해주세요. 영수한 후에 빌겠으니 저도 소박하게나마 이 운동장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까지 들었을 자리가 있을까요? 이 운동장은 크지 않아도 어느 천마을 그 마음들이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동파리를 위해 이 외삼촌이 또 한 가방 가져왔다. 자, 이어 그림종이. 이것도? 이건 화초. 이야, 이거 좋은 거로구나. 이거 우리 동파리 결심 잘해야겠는데. 어? 그림도 그리고 축구도 배워라. 하지만 그림이나 착실히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너희 축구 선생도 보라. 중앙체육단에서 끝내 여기로 내려왔는데. 너 결심 잘해야 돼. 도중에 그만두겠다 하지 말고. 아니야. 동파라, 왜 그래? 그래도 저희 선생 얘기하는 건 싫은 게지. 난 축구할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좋아. 어? 아니야. 야, 동파라. 아니, 동무가 여길 어떻게? 동파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동무가 우리 동파를 키운다는 거요? 축구 선수로. 동문 축구를 버린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요? 물론 동무야, 성공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꿈을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그 괴로움을 느낄 때는 이미 때려준 후회라는 걸 동무 자신도 체험했겠지요. 난 우리 동파리랑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야. 아무 일이나 도중에 정리야. 축구를 버렸다고. 명심해요. 훈련을 하루라도 번지면 공화국기를 날리는 꿈, 아버지 원수님께로 달리는 그 길이 그만큼 멀어져요. 어서 앉아요, 명성이. 안경 벗고 철성이도 저기 앉아요. 예. 선생님, 오늘은? 왜? 하루라도 번지면 안 돼. 빨리 안경을 벗어야지. 그래야 마음껏 벌도 차고. 이거 맞더라? 여기더라고. 형, 이거. 아니야.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니, 너희들 무슨 장난이냐? 어? 요날 때 먹는 약 찾아요? 우리 선생님 아파서 그래요. 어? 아니, 축구 선생님이? 예, 선생님 얼굴이 우리 집 가마 뚜껑보다 더 따갑대요. 어, 독감에 걸린 거로구나. 야, 그럴 땐 산꿀을 조금 마시고 땀 내면 곧든 하겠는데. 엄마가 좀 산꿀? 찾아봐. 우리 집에 있나요? 당장 산꿀이 어디서 나니? 어, 이게 열 내리는 약이다.
아니, 감기인 거죠. 나만 대처해야 낫는다고. 구역달라. 싫어. 내가 들릴래, 선생님한테. 아니, 부교장 선생님. 누워있어요. 온몸이 불똥이 같아.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구만. 밤새 후소리치면서 걸렬 속에 앓더니. 아니, 왜 이러나? 아, 저... 아직 율도 안 떨어졌는데. 애들 때문에. 아유, 부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지 않나. 오련이 대체가지 않으리. 뭐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기다려요. 야, 어디요? 진짜. 어, 이때 우리 할아버지 갔다 왔던데. 조금 오랜 부분 거라고. 좋아라. 야, 야, 볼들이 굉장하구나. 꿀도 많고요. 꿀도 많고. 정말 볼들이 달라지면 야단이야. 이만한 바가지 툭 떨어지라. 금수가 손 돌리라. 안 되겠구나. 어, 박디 이건 보세라. 나 짓걸라가라. 발이 괜찮은데. 자, 이렇게니 이 받쳐주자. 자, 받쳐주자. 이쪽 다리 받쳐주자. 자, 아, 시간돼. 야, 빨리 해놔. 야, 선생님 생각하라. 알았어. 조심 조심. 다 돼서. 야, 우리가 가자. 누가 계시나요? 예. 아이고, 사진 감독 오나봐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축구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기에. 에이, 덥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이시군요. 네, 알게 드릴 게 있어 왔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 글쎄, 방금 전에 있은 일이외다. 야, 이놈이 뭐지? 어쩌나? 아, 글쎄, 나도 이 심장이 뚝 멎는 줄 알았어. 아니, 이 녀석들, 벌둥지를 쑤시면 복면당한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했어? 어? 당장 혼쌀 내고 말아야지. 할아버지,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내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 애들이야 손 덮는 만큼도 다쳐서는 안 될 귀중한 애들이 아닙니까? 자, 햇구리요. 이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 애들의 갸륵한 마음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시오. 선생님, 그거 놔주십시오. 오는 거? 감기. 감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감기는 남한테 줘야 낫는답니다. 명성아,
왜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두 달이 됐구나.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어머니! 어! 자, 축구볼. 응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어, 고무 사려라. 예.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성 이어도 있어요? 큰 방에. 큰 방에? 정용혈, 찬결. 아, 아프니? 아니. 그래, 내가 안 귀여울 때. 좋지? 선생님 하는 것보다 더 잘해. 거짓말 할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내가 좋았어. 다치지 말래. 다치지 말라. 다치지 말라는데. 거 아니야. 다치지 말라. 영수아, 이제부터 우리가 지내줄게. 응? 훈련 시작하기 전하고 훈련 끝난 다음에. 이젠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 절대로. 우리 때문에 꽤나 힘들어하시잖니. 눈치 없이 말이야. 욕. 명성이 눈이 좋아졌구나. 좋아졌어. 아니, 뭐라고?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난 그런 말 못해. 오늘은 별로 서두르는데? 애인이라도 만나려나? 어느 명성이가 훈련에 안 나서 그래요. 글쎄, 명성이 때문이겠지. 야, 우리 선혜 선생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명성이가 알긴 할까? 모르면 되자지요, 뭐. 축구 생각만 하겠으니까. 검 바보. 그의 아버지 열성이 대단하더라. 매일이다시피 훈련장에 들려서 애들 축구하는 걸 보더라니까. 진짜 12번째 선수니까. 저... 예. 봄이구나. 축구반에서 떼달라고요? 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니... 믿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명성이. 맞아. 축구 그만두겠다는 말. 어? 맞습니다. 정말이야? 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네가 어제 시력검사표를 따라 내어가지고 거짓말할 때 선생님은 모르는 척했다. 축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알고. 그런데 끝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축구를 못해. 못해. 구나. 어서 밥 먹자. 그런데 뻘은 어? 어쨌니? 명성이 아버지 아무래도 다시 찾아가 말씀드리세요. 사실대로. 내가 무슨 낯으로 또 찾아간단 말이오? 글쎄, 축구 선생님을 오히려. 안 먹을래? 사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이 잘 낫지 않으니 선생님의 속만 태운다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치면서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떠오실 것 같아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죽고 갔습니다. 선생님. 명성이. 왜 또 명성이 때문에? 너무 속썩이지 말아요. 그 애는 시력이 아직 호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환경을. 거꾸로 엄마 같네. 아, 참. 나는 속상해 죽겠다는데. 응? 그 애를 데리고 다시 중앙병원에 갔다 와야겠는데. 그럼 빨리 갔다 와요.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럼 다른 애들은 어쩌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아니, 난 뭐 축구반 담임이 아니에요. 훈련 계획자요. 응? 저 어때요? 말해봐줘. 가족 측에서 오셨죠? 예. 들어오세요. 예. 성근 씨인데 예 눈이 폭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안경을 벗게 될 겁니다. 치료를 한 주기 더 합시다. 예,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조울인 학생의 축구 교원입니다. 오, 그렇소? 선아저쌤? 예? 아이, 뭐래요? 빨리 선아나질로. 알았어요. 시간이 버그나 흘러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 박원이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문수님께서는 그 애가 온 것이 못내 기쁘시어 어디에 갔다가 늦어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축구 소저에 갔었다는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문수님께서는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결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경님은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원수님 품이 안겨서 선생님 난 막 부럽습니다. 명성이,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평양의 박원이만이 아니라 625촌 마을의 우리 명성이랑 영남이 덩팔이라 모두 하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까? 그럼 아버지 원수님 마음속에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있단다. 야! 아버지 원수님, 꼭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책임있어 동지가 우리를 왜 부를까요? 아, 글쎄 말입니다. 책임비서 동지 35달입니다. 35달? 대단해. 그래, 얼마나 나갈까? 퍼기당 적게 잡아도 3kg 이상은. 10톤? 아, 이 온실에서 10톤? 10톤이라는만. 어? 10톤이요? 대단해. 천물더마더를 군안에 타가서 유치원들에 먼저 보내주겠습니다. 그거 좋지. 애들이 저한테 죄인놈의 욕심이 정말 대단한 것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도님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위원 놈들, 어떻습니까? 이 공장 온실을 본보기로 내세울 만하죠? 예, 예. 아, 찬성입니다, 찬성. 그 얼마 안 되는 여성들의 힘으로 이렇게 한 거라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자,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멋있지? 예. 정말 멋있습니다.
죽어도 우리 당정책을 배고 죽겠다는 그 정신력으로 창조한 거요.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다 되거든. 선양 선생, 이걸 봤어. 축구 선수 후비들을 키우는 묘술이 있어. 어머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자열람실에도 자주 가보. 축구도 과학이니까. 그렇지? 예. 예.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의 축구 미래를 더 잘 키우는 길에 송환 소학기가 어디 기치를 들어보. 군안의 모든 학교들이 다 따라오게 말이야. 예. 제일 작은 학교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풀밭과 맨땅은 팀승도 차이가 있고 마찰 개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이 굴러갈 때 공의 이동 속도, 자리 길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훈련을 할 때 이런 맨땅에서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히 머리를 숙여서 땅과 공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밭에서 훈련했을 때와 맨땅에서 훈련했을 때는 기술 동작의 숙련 속도 그리고 경기 의식의 발전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잔디 축구장을 만드자는 거군요. 예. 우리 학교 힘으로 깨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마신형 스키장의 군인 건설자들은 10만 메터의 스키지로의 잔디밭을 조성하면서도 불가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야 뭐. 좋아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일하라고 군당에서도 우리 학교를 앞장에 세워준 게 아니겠나요? 그럼요, 교장선생님. 이 문제를 군당에도 보고하고 아예 학교 쪽인 사업으로 내밀어 봅시다. 예, 그러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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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땀! 그럼구나. 군당에서는 선양 선생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서 도와주기로 했어.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일으킬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모범인 이 학교를 도와주자고 이렇게 군일꾼들의 군면운동을 여기다 조직한 거야. 최금비서 동지, 예. 군당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야 뭘. 군에도 없는 잔디 축구장에 이 자그마한 소학교 운동장에 처음으로 건설된다. 그 정말 멋진 발기를 했어. 선양 선생, 이제 이 작은 소학교의 축구 꼬마들이 저 파란 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볼을 찬다는 것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소학교 운동장은 그치 우리들을 흘린다.
여름 방학 기간 소학교 부문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직했습니다. 19일 노상 소학교 대 자산 소학교, 20일 장진 소학교 대 청속 소학교, 21일 매전 소학교 대 송안 소학교입니다. 매전은 또 구조 먹겠구만. 요 매전 전문사보다 처참하게 만들지 말라. 그건 상대에 대한 모욕이야. 하긴 책임답지 못한 처사지. 모든 학교들에서 준비들을 잘하겠습니다. 예. 예. 내가 꼴로우니 엄마 아버지 기뻐하는 걸 좀 봐라. 또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니? 이거 땀 좀 보라. 힘들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약하게 해야 돼. 알겠지? 예. 아. 오늘 이러다 아들 못 갈리겠어요. 아유, 별 걱정. 몽땅 우리 피우는데요 뭐. 정말 축구단기 별났구만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또 가슴을 저기기도 하고. 축하합니다, 선양선생. 영남이랑 애들이 참 멋지게 자랐군요. 그러나 너무 놓치진 마오. 난 이제부터 선생에게 정식 도전할 테니까. 언제든지 응하겠어요. 오늘은 비록 우리 애들이 자군이 운동장에 선연단 깃발을 날리지만 내일엔 세계의 하늘가에 주체조선의 공화국기를 꼭 휘날리게 될 거예요. 수고했어요. 예. 참, 선양선생. 예? 우리 애들이 더 경기에 참가하게 됐다지요? 예, 그래요. 축하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명성이. 아, 예. 찾았습니까? 예. 무슨 일이... 명성이가 글쎄 전학 가게 됐어. 예? 아이들 건 꿈꿔 피우나니 서학교 운동장 나는 사랑해. 여기서 축구에 새싹 키우며 이 한몸 뿌리가 되리. 힘차게 달려라 내일을 향해. 나의 희망 나의 기쁨아 어서 빨리 달려라. 이 세상 얼굴을 머리 흔들어 너희들 웃음껏 주인이 되리. 순이 높은 듯 받드는 길에 이 한몸 기립널 대리. 힘차게 달려라 내일을 향해. 소문의 명미를 걸고 어서 빨리 달려라.